코스피 안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갔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전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대감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 국내 증시에서도 여러 종목들 포착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위고비와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가 전반적인 긍정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올릭스 8%의 가격 상승과 함께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와 관련된 테마주들 어제도 큰 폭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모멘텀 덕분에 S24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랠리에 동참하기도 했네요. 그렇다면 업종과 이슈별로 놓고 봤을 때 시장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3분기 실적 기대감과 함께 조선 관련주들도 오름폭을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구글 또한 원자력과 관련된 전력 설계 계약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국내에서 우리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먼저 출시됐던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치매 치료제 가속화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나왔었고 또 가상화폐 관련주들 전일부터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함께 위즈트나 티사이언티픽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강하게 조성이 되면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테마단에서 주도주 가 강하게 나왔던 섹터들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공물 관련주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공물 수출량이 전쟁 이전 수준까지 다시 회복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물 수출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식료품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그대로 공물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 그리고 어제 드디어 위고비의 국내 판매가 시작이 됐죠. 첫날부터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문하는 주문 사이트가 서버가 다운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서 관심을 보여왔다라고 하는데 덕분에 이 위고비의 생산 업체라든가 혹은 수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나노엔텍이 상한가에 안착한 채 어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 이슈도 있었습니다. SK텔레콤에서 양자 암호화 관련된 제품 출시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KCS가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엑스게이트와 ICT케어도 오랜만에 상승 흐름에 함께 몸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주도주가 확실하게 나왔던 테마들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오늘장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우리가 개장하기 전에 확인해 볼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 같은 종목들부터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이슈로 인해서 어제 마니커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마니커 그리고 마니커 FNG까지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뭐 개육이나 돈육 이런 제품들을 가공 처리해서 B2B 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얼마 전에는 영국에 삼계탕을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여가고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외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나라 M&D 같은 경우는 LG엔솔이 오는 27년부터 6년 동안 포드에 대규모로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엔솔의 핵심 배터리 수주 공급사로 불리는 나라 M&D가 그대로 기대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위고비 출시와 관련돼서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앞에서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들과 섹터들 오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 외 함께 지켜볼 이슈로는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락했던 것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측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고요. 이렇게 유류세가 인하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섹터들 오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대표적으로 항공이나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화학 관련주들 그리고 항공 쪽도
가격도 함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간밤에 또 9천만 원을 다시 한번 재돌파를 했습니다. 두 달 만에 나름의 유의미한 가격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있었는데 간밤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온 만큼 오늘 주식 단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보내왔던 시그널들 국내 증시와도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가격 하락을 보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가 빠졌고요. 앞서 다이앤코어도 확인을 해봤지만 TSMC의 실적이 하루 먼저 유출이 됐는데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 증시에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수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절반 이하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 또 내년 매출에 대한 전망까지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반도체 겨울은 끝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반도체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힘을 내주면서 오랜만에 반등 랠리를 연일 이어갔었는데 해당 소식으로 오늘 반도체주들 다시금 주춤할지 지켜보시고요. 그와 반대로 아이폰 관련주들 오늘 좀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밤에 애플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달렸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3분기에 아이폰 매출 출하량이 긍정적이다라는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하고 있는 아이폰 16의 판매량도 나쁘지 않지만 그 기존 모델인 아이폰 15나 14에 대한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월가가 예상했던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이번 3분기에 애플은 40억 달러까지의 추가 매출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새롭게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하겠다는 출시 소식까지 전해온 만큼 아이폰 관련주들 오늘 시장 안에서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방산 쪽의 이슈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은 현금 인출기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본인이 집권하면 한국을 향해서 연간 14조 원의 방위비를 내게 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긴 건데요. 일단 트럼프가 재선이 되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시사를 했고, 일단 이번 달 초에 내년도의 방위비 분담금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도 8.3%나 증가한 모습이었는데 증가돼도 1조 원대인데 트럼프는 지금 14조 원의 방위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가 시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방산 관련주들이 오히려 해당 소식을 수혜로 받아가진 않을지 오늘장에서 점검을 해보시죠. 여러 가지 실적 이슈와 함께 미국 증시 크게 흔들리는 간밤을 보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 사실 지금 시간에서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까지 지켜보시죠. 뉴욕 증시가 보내온 시그널들만 또 따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국내 증시 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욕 증시 정리해보겠습니다. 화요일장 마감 상황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5% 내렸고요. 나스닥이 1% 이상 그리고 S&P 500 지수도 0.7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빅테크 안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1.1%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더 크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종목 중 한 가지죠. 4%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 어떤 흐름을 줄지 오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테슬라는 밤사이에 0.19%로 소폭 강세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국제유가, 최근 국내 증시 석유주와도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데요. 밤사이에는 4.4%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자력과 석유시설 타격 가능성이 낮아졌 안 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크게 급락을 했는데 석유주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주요 지표로는 제조업 지표가 있었습니다. 10월 엠파이어트 스테이트 제조업 현황 지수, 그러니까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1.9로 집계가 됐습니다. 9월 수치에 비해서 정말 크게 떨어진 수치였고요. 또 5개월 만에 가장 약한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제조업의 위축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업이 잘 버텨줘야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발언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금리가 정착하기까지 먼 길을 가야 한다. 즉, 계속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이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유지시켜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이날 대형 은행들이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이런 시그널들과 함께 맞물려진다면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은 더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착륙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시장 위험 자산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신호가 이미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죠. 10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면요. 74%가 미국의 경기 침체 없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0년 6월 이후 낙관적인 전망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이런 강한 심리 위험 자산의 호재로 읽힐 수 있고요. 그리고 UBS도 2025년 말 S&P500의 전망치로 6,400포인트를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험 자산 시장,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화요일장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독 큰 하방 압력을 받았던 곳들 제가 노란색으로 네모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실 여기 보험주도 굉장히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만 미국 자체의 그런 개별적인 기업 실적과 이슈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인 만큼 국내 보험주로까지 연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부터 함께 보실까요? 반도체주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다고 지금 마켓 시그널 시간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ASML 경고가 그 시발점이 됐습니다. AI 부분은 여전히 강한 성장이 기대되지만 다른 부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디게 회복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중국 매출이 좀 2분기에 비해서 약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시그널도 포착이 됐습니다. 내년 매출 규모도 이전 전망치 절반, 그리고 3분기 순예약 규모도 월가 전망치의 절반가량에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났죠.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ASML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장비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장비로서 먼저 갖춰줘야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ML이 하는 이야기나 실적의 경우 반도체 업계의 선행지표라고도 읽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럼 선행지표를 알리는 ASML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ASML 주가는 물론 다른 반도체주의 동반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ASML의 경고 외에도 다른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국가별로 엔비디아와 AMD 등의 AI 반도체 수출 상한선 설정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중국 외에 다른 국가들로도 수출이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수출에 제한이 걸린다면 당연히 반도체 기업 실적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려로 먼저 반도체주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TSMC 현지 시간 17일에 실적 발표합니다. 향후 가이던스 어떻게 제시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델 테크놀로지스는 다음 달부터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런 출시 초기 반응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블랙웰 지금까지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수치를 통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에너지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소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그리고 다른 종목들까지 모두 다 큰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밤사이에 WTI가 4.4% 크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자력과 석유 관련 시설을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에 밝혔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새 들어서 국제유가의 국내 석유주도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미미 뉴욕 증시에서 석유 관련주 내렸죠. 국내 증시에선 또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이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애플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애플이 지금 아이폰 16이 수요가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밤사이에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을 출시한 라는 이야기 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첫 업데이트된 제품으로서 수요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23일부터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아이패드까지 같이 공개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대표적인 애플 관련주 LG 이노텍이 있겠죠. 국내 오늘 흐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K 스퀘어도 한번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하기를 행동주의 투자자 펠리서가 SK 스퀘어 10대 주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지분율 1% 이상을 확보했는데요. SK 스퀘어는 사실 SK 하이닉스의 대주주, 최대 주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펠리서가 주가 부양시키기 위한 여러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SK 스퀘어의 주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 주주인 만큼 SK 하이닉스와의 주가 연관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오늘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움직일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정리해보겠습니다. ASML 경고로 반도체주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오늘 아무래도 부진한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유가 급락했습니다. 석유주 주목하셔야겠고 애플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애플 관련주 움직일지 보시죠. 그리고 SK 스퀘어 주가도 보셔야 될 텐데 오늘 혹시 SK 하이닉스가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다면 이에 더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행동주의 투자자에 대한 기대감을 더 영향을 받을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이렇게 뉴욕 증시가 보낸 시그널들까지 만나봤습니다.